네, 이어서 강서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값이 두달 전만 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는데, 지난달부터 이 상승세가 꺾이더니 이달 초까지 중위권 밑을 맴돌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두달 전만 하더라도 서울 강서구의 부동산 시장은 속칭 불장으로 통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 강서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9월 한달 동안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10월 들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첫째 주두 계단 내려오더니 둘째 주부터는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달 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서웠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대출 규제를 꼽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반 그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시장을 좀더 얼어붙게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뭐 저평가되거나 또는 늦게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 관악구나 강서구 주변 지역이 오히려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가 둔화된 양상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많이 오른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다만 하락세로 접어든 건 아니라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주요 아파트 값은 1년 사이 3억 원 정도 오른 걸로 분석됐습니다. 마곡 엠빌리 7단지 84제곱미터형의 경우 지난해 9월 실거래가는 14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는 17억 5,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84제곱미터형 17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우장산 힐스테이트 역시 올해 9월에는 같은 면적, 같은 층수 매물이 14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